그러면은 치과에서 처방이 없으면은 만들어서 누구에게 팔 수가 없어요. 딸내미 친구의 집하고 좀 가깝게 지냈어요. 나이 차이가 저보다 한 서너 살 아래여가지고 형님 낳고 엄청 오는데 그럼 옆에서 이제 재수 씨가 정말로 이제 자다가 흔들고 막 해야 겨우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병원 가서 이렇게 처방 받아가지고 하면 내가 만들어줄게. 그 안 그러고 그냥 해주면 야매가 되니까. 그래서 그냥 미루고 있었어요. 이 피곤함이 심하다 보니까 이 무호흡이 걸렸는데 못 깨어난 거죠. 숨 쉬려고 정말 몸부림치다가 못 깨어나고 죽어버린 거예요.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. 아, 그냥 해줬으면 될 걸. 그때는 의사 처방이 아니면 도저히 뭐 할 수 있는 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이제 한이 됐어요. 그래서 그거를 어렵고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도 이걸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? 그동안의 수술 또는 양압기 치료가 공인된 치료법이었는데 이제 제가 개발하고 만든 이 바이오가드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식 치료법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요. 그동안의 구강장치는 보통 단순 코골이 또는 경증의 무흡증에 쓰이는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중증 무흡증 환자들만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. 그 결과가 중증무호흡증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게 인정이 되어서 굉장히 저로서는 의미 있고 가치가 큰 임상시험이었죠.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. 건강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죠.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. 숨을 잘 쉴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, 그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.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부단하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더 좋은 제품을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